이 사항이었군요. 이중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그동안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못 잤던 잠도 좀 자고 좀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하긴 했는데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물론 같이 이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여자친구가 사는 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싶고 결혼을 통해서 평생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. 혹시 다른 누군가가 또 오기로 약속되어 있나요?